적당히 끼를 부려라. 적당히. 만난 배우자가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아내. 그분이 돌아오십니다. 괜히 거기 장례식장 가기 싫을 때가 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시청을 해주시는 꽃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자 양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양띠는 어떤가요? 양띠들의 가장 기준치 중에 뛰어난 게 뭐냐면 약간은 이기적인 성향이 제일 강한 띠가 양띠입니다. 개인주의가 좀 발달했죠. 자 개미생 21 양띠 부럽습니다.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공 과목이나 학점이나 이런 군대를 갔을 때 상사를 잘 만난다든지 내가 일찍 취업의 문을 나섰을 때는 또 이제 회사의 조건이 좋다든지 이렇게 행운이 따를 수 있는 21살이기 때문에 대신 또 인기들도 많아서 적당히 끼를 부려라. 적당히. 홍염에 도화에 막 피고 난리가 나는 인기쟁이가 되는 한 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33살 신미생 양띠 애석합니다. 자 33살의 양띠는 다툼이 되게 많아. 시달려야 돼. 그러니까 적군 악연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직장에서 새로 부임한 상사나 새로 신입사원이나 여러 부분이 나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게 지금 신미생의 양띠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는 만성피로 누적되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피로감은 계속 달고 가니까 젊더라도 영양제를 챙겨 먹자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좀 들이대는 성향이 있는 상사나 후배, 동료들은 어떤 식이냐면 꼭 싸워서 죽방을 날려서 이긴 것보다는 제가요? 언제요? 이것이 더 노련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한 번씩 쓰는 거지 매번 쓰면은 매장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45세 김희생 양띠. 아, 정말 부럽다. 완전 대운입니다. 그래서 양띠들이 요 몇 년 동안에 조금 운들이 좋았지만 45세 양띠가 작년에는 44이었기 때문에 죽을 사자 두 개의 운에 될 듯 말 듯 애간장을 녹이고 좀 힘들었어. 그 44세의 양띠만. 하지만 올해 개묘년의 양띠는 봇물 터졌어. 드디어 됐어. 뭐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기타 다른 자기만의 라이센스 잡을 수가 있고 서류 문서 그 다음이 유부남 중에는 바람난 배우자가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한 해 그분이 돌아오십니다. 또 그렇게 되고 다른 거에는 문서가 들어와요. 내가 조그만하게라도 뭐 가게를 그러니까 사업자 내지는 원룸, 투룸, 아파트, 빌라, 토지 부분에 대해서 행운이 따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잘 골라서 서둘러서 장만하는 것보다는 잘 계산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자 이렇게 되고 자 57세의 정미생이 작년까지는 답답했거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을까. 56세 하반기부터 성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57세가 되면서 조금 내가 밥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출행 나가서 휘젓고 돌아다니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나의 체면이 올라가고 나의 위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와 연루되는 거에서는 좀 사람을 가려야겠다.
사람으로 조금 망신이 들어오거나 손재가 들어오는 것 빼고는, 그러니까 덥석 물지 말라는 거지. 어느 정도 간도 좀 보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질러라.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69세. 자, 을미생 양띠. 조금 아홉스라서 불편한 건 있고, 내가 암, 어떤 종양, 그러니까 캔서, 튜머에 대한 갈림길이 있겠지만 조직 검사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대장에 용종이 나온다든가, 내가 연골이 닳아서 오십견 때문에 하다못해 뭐라도 몸에 칼이 들어오고 시술이 들어오고 흉터를 남기는 한 해, 뭐좀 이런 복잡스러운 게 있을 수 있는 아홉수기 때문에 몸소 사나운 거를 감안하셔서 내가 어딘가 여행을 가야 되고 뭔가 먼 길을 운전해야 될때 찝찝할 때가 있을 거야, 본능적으로. 그리고 괜히 거기 장례식장 가기 싫을 때가 있고, 가지 마세요. 칩거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69세의 양띠 우리 엄마 아빠 분들은 조금 몸을 사리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81 개미생 양띠, 81에도 대운은 살아 있고 말년은 고목에 꽃이 피듯이 휘황찬란하게 땡볕이 반짝반짝, 지구멍에도 해가 뜨고 있습니다. 부업을 하시든 뭔가 우연치 않은 경제 활동에서 신나는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뒤늦게 재미를 느끼는 일이 발생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 뒤늦게 뭐 내가 레저를 즐겼는데, 테니스를 배웠다, 뭐 요가를 배우는데 너무 재밌다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행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혹시 아십니까? 로또라도 당첨되실지. 그러니까 그 행운을 가슴에 담고 개면년 한해 사랑하는 꽃님들 가중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